근데 얘가 진짜 쿨링 진정 효과가 극락인 제품입니다. 안 좋은 걸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트러블 고민인 부분 있죠? 요거 쿠팡템인데요. 아침마다 얼굴 붓는 분 이거 필수입니다. 에어컨 18도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뿌렸을 때 이게 땀 냄새를 잡아주는 게 장난 아닙니다. 이게 시원함이 되게 오래 가요. 너무 소라게인가? 안녕하세요 미우들, 제이미포입니다. 아니 요즘 진짜 덥고 습하고 이러니까 진짜 진이 빠지잖아요. 미우들 보양은 하고 계신가요? 갑자기? 아무튼 저는 가뜩이나 몸에 열이 진짜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름을 정말 싫어하는 편입니다. 여름은 정말 극혐이야. 아무튼 이런 여름에 특히 얼굴까지 이렇게 열이 오르다 보면 트러블 나고 붉어지고 난리도 아니란 말이지.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미우들을 위해서 오늘 이 제이미가 더위를 샥 날려줄 꿀템들을 추천을 해볼까 합니다. 두피부터 몸뚱아리 까지 더위를 샥 날려줄 아이템, 제가 한번 A부터 Z까지 제대로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렛츠고! 일단 스킨케어 꿀템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피부에 열이 많으면 화장이 다 뜨잖아요. 화장 잘 됐네 하고 나왔는데 덥고 끈적여서 다 떠버리는 화장 솔직히 다 너무 짜증나잖아. 또 나처럼 예민 피부는 열 오르면 트러블 생기기도 쉽고 피부도 막 울긋불긋해져서 보기도 솔직히 안 좋고, 그래서 피부 열감을 샥 내려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여름에는 시원하게 쿨링감과 진정 효과를 한 번에 줄 수 있는 토너를 사용해 주시는 걸 진짜 추천합니다. 그리고 토너 제형도 정말 중요한데요. 에센스처럼 점도 있는 토너 말고 이렇게 묽은 토너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개복치 피부로서 스킨케어의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편이다 보니까 테스트해보고 좋아야지 우리 미우들한테 소개하는 편인데요. 안 좋은 걸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 돈을 벌고 싶어도 말이야. 근데 얘가 진짜 쿨링 진정 효과가 극락인 토너 제품입니다. 바로 브링그린 티트리 시카 수딩 토너인데, 아까 말했던 이렇게 물 토너 같은 제형이거든요. 특히 이런 여름에는 점도 있는 그런 제형은 메이크업하기 전이나 이런 낮에는 끈적하고 좀 답답한 느낌이 좀 들어서 이런 시원한 진정 효과가 있는 토너가 짱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한번 쌩얼 제이미 소환할게요. 자, 쌩얼 제이미 나왔습니다. 밖이 너무 더워요 요즘. 진짜 습하고 덥고 이래가지고 몸에 열 많은 제이미 또 이렇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거든요. 제가 가끔 이렇게 후끈후끈 달아올라요, 특히 이런 날씨에는. 그래서 효과가 구라가 아니란 걸 또 우리 미우들한테 보여주려고 쌩얼과 함께 피부 온도 측정기까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광고지만 이런 것까지 직접 보여줘야지 우리 미우들이 진짜 믿을 거 아니야. 지금 피부 온도는 36.6도예요. 그 다음 이 화장솜에 토너를 듬뿍 적셔줍니다. 벌써 화장솜이 치가 와. 듬뿍 적셔주고 열감 올라오거나 이런 자극받은 부위에 이렇게 찰싹 얹어줘요. 후딱후딱 반대쪽도 해줄게요. 그러면 피부가 진짜 샥 시원해지는데, 또 얘가 이름처럼 티트리 시카 성분이 샥 들어가 있어서 저 같은 예민, 민감성인 개복치 피부분들이 사용하기 정말 좋은 토너입니다. 괜히 요즘 올리브영 1등 티트리 토너가 아니에요. 지금 한 5-6분 정도 지났는데 이제 피부 온도 다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34.7도. 2도 정도 내려갔다, 2도. 조금 더 오래 했으면 더 내려갔겠다. 효과 있는데? 이게 기분 탓이 아니라니까요? 제 피부로도 느껴지거든요. 확실히 시원해. 제가 이 팩토를 장시간 한 게 아닌데도 정말 빠르게 이 열감이 샥 내려갔어요. 진짜 이번 여름에 저한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토너예요. 열 오르고 이 자외선 때문에 자극받은 피부를 샥 진정시켜주면서 화잘목 피부로 만들어주거든요. 메이크업하기 전에 일단 열을 내려주니까. 그 다음에 화장솜에 한 번 더 적셔서 피부결 정리해주시면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토너랑 쿨링 진정 꿀조합이 그린그린 티트리 시카 수딩크림 플러스인데요. 크림도 미끄덩한 느낌보다 이런 여름에 그냥 속건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크림이 좋은데, 얘가 딱 그런 크림입니다. 수딩크림인데 생각보다 꾸덕 한 제형이에요. 근데 유분감은 아예 없어. 솔직히 수딩크림이 바를 때는 흡수력도 빠르고 산뜻하고 뭐 괜찮은데 조금만 시간 지나면 속에서 건조함이 확 올라오는 제품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얘는 흡수되고 나서 갑자기 확 날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겉은 이렇게 산뜻한데 피부 속은 촉촉하게 보습감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크림이에요. 거기다가 시원하게까지 하니까 게임 끝이죠. 여름 화잘먹 싹 가는. 여기도 티트리보다 진정 효과가 5배 더 강한 티트리 시카
시카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진정 효과는 뭐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딩크림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여름에는 까딱하면 얼굴 막 붉어지고 또 기름지면 바로 막 촉살 여드름 올라오고 유수분 밸런스 맞추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건 유분은 잡고 수분은 촥 채워줘서 지성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아할 크림이고 건성분들은 여름 한정 엄청 좋아할 크림일 것 같아서 오늘 너무너무 소개하고 싶었어요. 이 티트리 시카 토너로 찹토, 닥토 원하시는 방법으로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수딩크림으로 한 겹 발라주시면 민감해질 대로 민감해진 피부 바로 진정 수분 케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악건성이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주시는 거 추천합니다. 다음 모엔드 냉찜질 쿨링 스틱 마사지기 요거 쿠팡템인데요. 아침마다 얼굴 붓는 분? 저요. 아침마다 얼굴 붓는 분? 이거 필수입니다. 저도 아침에 좀 되게 붓는 스타일인데 되게 좋더라고요. 요런 게 근데 모엔드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넓어서 좋아요. 그립감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제 손에 딱 알맞더라고요. 요런 걸로 마사지 해주면 붓기가 싹 가라앉아요. 그 사과톡 보톡스나 요런 거 할 때 이렇게 딱 대고 있어주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사실 근데 요런 거 맨얼굴에 하면은 피부 막 처질 수도 있고 뻑뻑하거든요. 그래서 크림을 보통 듬뿍 발라준 다음에 요런 걸 사용해주는 편인데 아까 보여드린 요 브링그린이랑 같이 쓰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발라가지고 막 마사지 해주면 돼요. 특히 눈가 있죠? 계란 마사지 하듯이 눈가 마사지 해주고 막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얼굴 열감 아까처럼 올라왔을 때 그냥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극락을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쿨링은 아닌데 이것도 여름철 피부의 꿀템이라 잠깐 소개할게요. 징크테카 트러블 세럼. 여름에 툭 하면 올라오는 트러블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는 미우들 있다면 주목! 이게 3일 집중 트러블 세럼이라고 말하는 자신감처럼 트러블 진정에 효과가 진짜 빠른 세럼이에요. 보니까 후기도 정말 좋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트러블에 이거라고 추천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징크테카라는 성분이 브링그린만의 독자 성분인데 개인적으로 이미 많이 진행된 트러블보다는 피부가 뒤집어질락 말락할 때 얘를 바르면 샥 빠르게 진정되고 특히 그 자잘자잘하게 올라오는 그런 좁쌀 여드름 있죠. 그런 좁쌀 트러블에 효과가 좋았어요. 제형은 완전 이런 물 같은 제형은 아니고 세럼 중에서 가볍고 흡수력이 빠른 편이라 끈적이지 않아서 특히 여름에 쓰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샥 뿌려서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이렇게 트러블 고민인 부분 있죠. 트러블 고민인 부분에 한 번 더 레이어링해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레이어링해도 텁텁하게 만드는 제형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이게 기획이 이게 원래 사이즈인데 이렇게 대용량으로 나왔단 말이야. 진짜 대용량에 해자 가격으로 나와서 학생 미우들도 부담 없이 쓸 수 있어요. 트러블 때문에 고민한다? 빠르게 진정시켜주고 싶다? 그럼 지금 기획일 때 사는 걸 추천한다. 이거는 샤워하고 나오는 순간 그냥 에어컨 18도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바디워시라고 합니다. 쿤달 쿨앤 클리어 아이스 부시팅 쿨 바디워시. 가끔 쿨링 바디워시 제품이 샤워할 때부터 너무 쎄가지고 따갑나? 싶은 정도의 제품이 있는데 얘는 사실 사용할 때는 쿨링 제품 맞아? 하는 정도의 그런 애매함이 있거든요? 근데 샤워하고 나면 덥잖아요. 후덥지근하고. 근데 얘는 딱 시원하게 만들어. 그리고 거품도 잘 나고 가성비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운동하시는 분 있죠? 운동하는 미우들이 사용하면 정말 좋을 거야. 이거 운동하고 나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극락! 물론 전 운동을 잘 안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치워!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 왜냐면 그런 건 또 자극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추천합니다. 다음 이너쿨 휴대용 선풍기입니다. 쿠팡 꿀템. 우리 미우들 자 이제 손 드세요. 내가 야외 활동이 잦다? 그리고 나는 밖에 5분이라도 나가는데 더위를 너무 많이 타서 등에 육수가 그냥 자자락 흘러서 온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 쿠팡에서 지금 장바구니에 당장 넣어서 다시 영상 시청하세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선풍기긴 한데요. 얘가요 휴대용 이런 선풍기들보다 풍속도 좋고 목걸이 형태라서 위에서 이렇게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손 놓고 있어도 바람을 이렇게 맞을 수 있는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 좋은 선풍기입니다. 일단 풍속을 보여드릴게요. 1단계, 2단계, 3단계. 얘가 지금 제일 센 4단계거든요? 얘는 산들바람 수준이야, 얘에 비해. 얘가 근데 여러분 위에서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얘가 사실은 몸에 달아서 바람으로 땀을 식혀주는 등풍기예요. 요 클립으로 이렇게 등에 바람을 쐴 수 있어요. 근데
유일한 단점이 뭐냐? 소음! 너무 시끄러. 이게 박스티 입을 땐 박스티 안에 이렇게 숨겨져서 옆에 사람들이 어? 하고 쳐다볼 정도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드러나는 옷을 입을 때는 아무래도 소음이 좀 숨겨지진 않으니까 되게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제 자신도. 다음! 내가 혹시 땀이 많고 몸에 열이 많아서 밖에 나가기만 하면은 냄새가 많이 난다? 하면 주모! 프레이포이 쿨 아로마 바디 스프레이. 이것도 쿠팡에서 샀어요. 요게 바디 스프레이인데 샥 뿌려주면 쿨링 효과가 장난 아니어서 샥 시원해지고, 뿌렸을 때 이게 땀 냄새를 잡아주는 게 장난 아닙니다. 옷에서 땀 냄새 났을 때도 이거를 옷 위에 뿌려주면 이게 땀 냄새가 좀 잡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땀 냄새를 잡아준다고 해서 막 이게 냄새가 너무 향기롭고 좀 할러 막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기향 바이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엄청 시원한 스프레이라서 뿌렸을 때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아까 사용한 요 체온 측정기로 뿌렸을 때랑 안 뿌렸을 때 요 직후 온도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체온이 잘 드러나는 목 쪽에 한번 뿌려볼게요. 35.9도네요. 뿌렸어? 35.4도. 오, 35.4도. 서프라이즈! 온도가 이렇게 싹 내려가요. 그리고 얘가 뿌렸을 때 직후에만 잠깐 시원하고 안녕! 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원함이 되게 오래 가요. 제가 아까 이거 촬영하기 전에 살짝 요 팔에만 이렇게 뿌렸거든요? 근데 지금도 살짝 이렇게 시원하단 말이죠. 그만큼 시원함이 되게 오래 갑니다. 쿠팡에서 하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 그리고 여러분, 여름에 진짜 태양을 직격으로 두드려 맞는 데가 어디예요? 정수리잖아요. 두피에 열 많이 오르시는 분들 이 여름에 제일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되게 고생 중이라 치료 중인데, 그래서 제가 두피에 열을 내리는데 굉장히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은 고생을 하시는 미우들을 위해서 꿀템을 준비했어요. 바로 두피쿨 스카프 쿨러. 이렇게 굉장히 평범한 괄사처럼 생겼으나 안에 냉각이 되는 액체 리퀴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얘를 냉동실에 얼리면 이 안에 이 리퀴드가 얼어서 이 냉감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냉감으로 우리의 두피에 열을 내려주면서 돌기들로 마사지 해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일단 순서는요, 얘를 냉동실에 이렇게 얼려요. 그 다음에 얘를 씻어. 그 다음에 물기를 닦아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지그시 3초 동안 눌러가면서 부위별로 마사지 해주면서 사용해주시는 아이템입니다. 확실히 이 정수리, 이 두피열이 내려가면 이 몸 자체가 그냥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확 내려가고, 편두통 있으신 분들도 있죠. 굉장히 도움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도움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홍조 있으신 분들, 열이 많이 올라서 약간 좀 탈모가 걱정되시는 분들 쓰시면 좋은 아이템입니다. 아이스 냉찜질팩 얼음띠 쿨링 헤드밴드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아이스팩을 헤드밴드 띠에 안에 넣어줘야 돼요. 제가 일단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안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통통해지는데, 이 헤드밴드를 어떻게 쓰냐, 이 끝에 이렇게 찍찍이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막 머리에 감싸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너무 소라게인가? 아무튼 이렇게 있으면은 요 대가리 된다 머리에 있는 그 열이 싹 내려가면서 진짜 시원합니다. 오, 근데 진짜 시원하다. 내가 지금 편두통을 너무 심하게 앓고 있어. 그런데 이거 싹 머리에 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편두통도 확 내려가는 느낌이고, 홍조 있으신 분들은 요 코에 맞춰가지고 약간 조금 더 얼굴 쪽에 가까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됩니다. 뭔지 아시죠, 뮤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정수리 부분은 좀 뻥 뚫려 있어요. 제가 이거 비슷한 아이템을 작년에도 추천했어요. 보라 색깔이었거든요? 그거는 그 전체적으로 얼리는 아이템이라 녹으면서 생기는 습기 때문에 막 이렇게 다 머리가 다 젖던데, 얘는 속에다가 아이스팩을 넣잖아요. 안 젖게 만들어줘가지고 이게 더 좋더라고. 새로운 꿀템 이거 추천해요. 오늘 이렇게 여름에도 쿨링 제대로 할 수 있는 꿀템들 제가 모아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미우들은 어떤 여름 꿀템이 마음에 들었나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솔직히 또 가성비도 좀 나름 괜찮거든요? 이 선풍기 빼고 1-2만원 정도밖에 안 한단 말이야. 특히 여름이라서 화장 다 뜨고 열감 진정 못 시켜서 고민이었던 미우들, 오늘 제가 소개했던 브링그린 토너 앤 크림 기획 세트가 바로 내일 8월 1일 올리브영 오특에서 구매하면 무려 1만원대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해. 게다가 선착순으로 쿨링 효과 더해줄 모델링팩까지. 요즘 모델링팩도 대세잖아. 요 모델링팩까지 선착순 증정한다고 하니 빨리 달려가요.
솔직히 그리고 이 기획 세트가 굉장히 좋은 게 보통 원프런 기획이 토너면 토너 원프런, 크림이면 크림 원프런 따로였는데요. 얘는 이렇게 토너랑 크림을 같이 준비했어요. 토너 크림 화장솜까지 게다가 1만 원대 쿨린 진정하기 좋은 꿀조합으로만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으니까 꼭 이번 올영 오택에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 광고 너무 잘한 것 같아. 오늘 영상이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은 어렵더라도 좋아요는 눌러줄 수 있잖아요. 사랑해.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말 많은 제이미 보유 감당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